유대스 친구들 안녕. 이소은 쌤이야. 사순절 기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야.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어보자. 오늘 말씀 중 선생님에게 와닿은 부분은 광풍에 흔들리는 배를 보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지. 선생님뿐 아니라 너희들도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나 아니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적 있지? 앞으로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 또 우리 주변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해. 브릿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간사님 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두려움을 버리고 또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래. 사랑하는 유대스 친구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